자, 김도원, 지난 시간에 막힌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There is the river. There is the river. 나 고칠게요. There is a river In this city. in this city.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가방 안에 바나나. There are two bananas in my bag. There are two bananas. 그 다음 뭐? In my bag. In my bag. 오케이. 그 다음에 책한 권이 없대요. There isn't a book Is no book. on the desk. Table. Not, 뭐, 데스크에도 되는데. 뭐, 테이블이 나을 것 table.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Is there four seasons here? 있죠? 아, 이렇게 is there four seasons here 하고 물음표 is there 했으니까 물음표 붙이면 되겠다, 그렇지? Is there? Is there four seasons here? 여기에 here. 사계절이 있다. There is a four. 여기에. There is a four season. There is a four seasons here. 이렇게. There is 라고. There is Four four seasons seasons here. here. 이렇게. 됐어? 여기 뭐가 틀렸을까? Here 아직도 물음표가 나오는데. 응? Here. 물음표는 없어요. 그래. 아니 또 어디가 틀렸을까? 여기에 어디에 여기에. There is 사계절이 있다. There is a 잠깐 말하고 하는 거 같아. 리버 안 길어봤자 만 길어봤자 이시여. 그래서 it 네. is 그치 two bananas 안 길어봤자 돼요. they랑 어울리는 거 are 뭐 데이가 요거 있다 있다라는 얘기한 거 똑같 우리말로 똑같지 그치 예. 우리말로 똑같은데 어떨 때는 is를 쓰고 어떨 때는 are 써야 되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a book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it isn't야 it aren't야 It isn't. 그 다음에 four seasons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 넌 지금 There 뭘 are 보고 four 있냐 seasons. day is를 보고 있어 day is There are four seasons 몇 here. 번 얘기했습니까 there is 했다니까요. 해야 될 때가 있고 there are 해야 할 때가 있다니까 네. 그러면 여기 사계절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re four seasons here? 이거죠. 진짜 헷갈렸네. There 이렇게 물어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자꾸 is there is there는 there is 무슨 there is야 응?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으니까 헷갈렸네요. Yes, there aren't. yes 뭐라고? yes there aren't? Aren't가 아니고 there are. Yes, there are. 뒤에 생략된 말. Yes, there Yes, there are are four seasons four seasons here. 만약에 사계절이 없으면 뭐라 그러겠어? No, there aren't There aren't four seasons here. four seasons Here, here. H-E-A-R.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H-E-A-R. 부분에서 Yes. 선생님이 뭐를 설명하냐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하지 어?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there의 뜻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There. 응 가까이 있는 아 가까이 있는 거? 어, 그 얘기하고 싶어요? 아 여기서 그 얘기를 했나 내가? 네. 뭐두 이런 가지 뜻이 얘기했어요? 있다고. 두 이런 가지 뜻이. 얘기했어요? 아니야, 두 가지가 있다고. 내가 이 얘기하던 거야? 아니요. 제가 어. 두 가지 뜻이 그래, 이 번호 두개 썼으면 뜻이 두 개란 얘기겠지. 있다고. 예. 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던가요? There. I go there. 이거 얘기 안 거기. 하던가요? 난 간다, 응? 거기에. 그래서 there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거기에 라는 뜻인데 네. 근데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이 있다. 그 책상에 책상 위에. 오케이. 그래서 there가 뭐랑 같이 사용되면 is 비동사 비동사랑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여기 있다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여기에 there는 무슨 뜻이고 거기에 라는 뜻이고 여기에 there는 그 아무 뜻도 없기 다 있다 there가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거기에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네 아무 뜻도 없이 뭐뭐가 있다 아 뭐 있네 뭐 있네 이런 얘기를 한다 아 그래가지고 there is a library 거기 그 강이 있다 얘가 무슨 뜻이고 아, 하나의 강 얘는 무슨 뜻이야 이라 있다 중에서 있다. 둘 다 돼요? 있다요 있다죠 얘는 무슨 뜻이야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지금부터 여기까지만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there is만 듣고도 알 수 있는 사실 아, 저 사람이 뭔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네 뭐뭐 한계가 있다 there are만 듣고 알 수 있는 사실 뭐뭐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구요 네 그 다음에 도원이는 요거 이제 마무리 됐고 드디어 요. 이제 6입니다. 그쵸? 네. 6 단어 시험은 전번에 쳤는데요. 네. 그쵸? 저기 가면 동원이 시험지 있으니까 시험 치고, 선생님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